당시로선 파격적인 오프닝 무대를 선보였던 쇼 2000을 시작으로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. 10년간 매주 생방송을 진행한 MC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원조 국민 MC였죠. 마이크 정도는 가볍게 씹어먹는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쇼 진행자로 더욱 이름을 알렸고 자, 우리 다 같이 이덕화 씨만의 특별한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는데요. 이 부타케오가 만들어진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. 콜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뭐 탁 액센트를 줘야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다 해서 이렇게 쫙 시작하는 거. 네.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, 그건. 그걸 그냥 한 10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심심하고 그래서 맞아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. 그렇게 10년간 자리를 지킨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를 선택한 그는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전 연기가 전공이었는데 이게 부업으로 그걸 시작했는데 그렇죠. 예, 세월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크기가 비슷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남아야 될 길이 역시 저는 배우 연기자의 길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네. 생각이 앞서가지고 네. 그러 10년 하니까 마침밖에 한 것 같아요. 더 하면은 좀 식상하실 것 같고 네. 대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저 열심히 여러분들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발전을 가져온다 고 생각을 해요.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덕화 씨는 144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. 그때 한 6, 7년 쉬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. 그러셨군요. 수입이 제로.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필요치 않은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리고 싶더라고. 아. 네. 그런 이덕화 씨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바로 이 광고. 모발 모발. 무슨 가발 선전을 하자는 거예요. 얼마나 미웠겠어요.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뭐 머리? 이것들이 무슨 남의 약점을 노려서 돈을 벌겠다고. 막 좀 무지하게 화났어요 정말. 저리 가라고.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네. 좀 흔들리더라고. 그리고 사실 머리 빠진 게 무슨 죄냐고. 그렇죠. 내가 잡아 뜯은 것도 아니고. 그 친구들이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아이들을 그 다 교육시킬 수 있었어요. 그렇게 가발 광고로 재기에 성공하고 물어주세요. 낚시를 다니며 우울증과 마음을 치유받기도 했다는 그는 어떤 놈일까? 설마 상어? 어느새 연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베테랑 낚시인으로 손꼽히